원곡 가수도 100점을 못 맞는 노래네. 잘 안 나오더라고. 이 버즈를 있게 한 최고의 노래 뭐 이런 거를 만약 꼽아본다면 그래도 처음 1등 하게 해준 겁쟁이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곡이지 않나. 그걸로 1등도 하고 약간의 어떤 부와 재물과 명예도 함께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. 그렇죠. 그렇죠. 뭐 네. 그게 또 히트를 하니까 그 뒤에 뭐 가시 그다음 뭐 남자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연결이 됐던 거죠. 그렇죠. 나왔네요. 이때 또 엄청 빨랐어요. 이제 살을 확 뺐어요, 제가. 한 7, 8kg를 빼고 어머. 이제 나왔어요. 이러면 노래가 안 나오지 않아요? 아니요, 잘 나와요. 그래요? 네. 아, 이분 어디서 뭐 하시나? 궁금하네. 옛날에 엄청난 아이죠? 이건 머리가 다 이런 게 유행이었어. 얘 삐치머리예요. 다 따라하죠? 와, 대단합니다. 걸그룹 브라스에는 분통명이에요. 어우, 너무 감동이었겠어. 약간 눈시울 붉어지지 않아요? 눈시울 붉어진다기보다는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죠. 예능을 하기 전에 민경훈과 지금 하고 나서의 민경훈 공연을 가도 네.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몸값이 조금 더 오른 것도 있고 중요하지! 또 난생 처음 CF라는 것도 찍어보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많으신 분들이나 예전에는 연령층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죠. 이게 조금 넓어졌다. 자 어쨌든 이제서야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버즈가 돌아왔습니다! 좀 살짝만 들려주실 그럴까요? 수 있을까요? 안녕 내 사랑 돌아보지 마 너 떠나도 나 울지 않을게. 네. 야 지금 이 서초동 건물이 막 움직였어요. 감사합니다. 어쩜 이렇게 이번 노래 제목이?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. 오. 최대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느낌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. 네, 듣기에 편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요. 랭크가 된다면 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? 진짜 속마음은 네. 그래도 대박 한번 또 터뜨리고 싶죠. 네.